했어요? 미쳤다. 와 미쳤다. Yes, are you okay? I'm good. 코너 2가 어떻게 봤습니까? 아, 어땠어요?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. 코너 2가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사실 오늘뿐만 아니고 결승 득점 하셨잖아요. 네. 1회에서 딱 도로 해가지고 안타 하나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결정적인 도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게임 결과가 이래서 제가 결승 득점이 됐는데 일단 최근 좀 많이 못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좀 상대 투수가 좀 좋은 투수였는데 일단 나가서 어쨌든 제가 좀 뛰고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정빈이 형이 잘 쳐가지고 제가 잘 쳐서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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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 선수 오늘 코너 공 어땠나요? 너무 좋았고 네. 부위도 좋고 제구도 좋고 네. 덕분에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코너 첫 번째 완봉승 이제 포수 같이 공 받아주셨는데 소감 한마디.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9회까지 완봉. 완봉승 캐치. 이 포수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뿌듯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팀이 1대0으로 이기는 게 되게 기분이 더 좋네요. 코너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너무 잘 던졌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오늘 승리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코너 선수가 너무 깔끔하게 잘 멋있게 잘 던져줘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됐잖아요. 네. 이때 어떠셨어요? 말 그대로 좀 갑작스럽긴 했죠. 근데 디아즈 선수가 좀 많이 안 다쳤길 바라면서 또 시합에 나가는데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합은 해야 되니까 또 빨리 집중해서 시합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교체되고 또 네. 바로 헤이소스 들어가가지고 안타 때려냈잖아요. 네. 근데 좀 노리고 간 포인트가 있었을까요? 노린 건 없었고 그냥 보이면 좋은 투수기 때문에 조난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고 또 이제 유리할 때는 많이 변화구로 던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도 적극적으로 상대하려고 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정민 선수 컨택이 좋다는 평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전까지는 제가 컨택이 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타격 스타일을 바꾸면서 컨택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타격폼을 바꾼 게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빈 선수도 너무 멋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좋습니다.